자, 공동중범은 기본적인 흐름 한번 잡읍시다. 자, 함께 책임지는 거죠, 그죠? 그 공동중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관적 요건을 구비해야 되겠죠, 그지? 그 주관적 요건은 우리 이제 공동가공 의사라 부릅니다. 다 됐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 필요하고. 공동가공사를 다른 말로 우리 함께 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공모가 필요하겠지. 공모하고 이제 이걸 서로 무엇을 함께 하는지 압니다. 그죠? 상호 이해, 상호 의사라 이게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주관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로서 이제 객관적인 측면이 필요하죠. 이제 객관은 함께 모의했으니까 함께 행동을 해야지. 그 역할을 분담이지. 요거는 이제 판례는 공동가공의 사실 이렇게 표현하지. 사실 여기 이제 역할 분담. 다른 말로 역할 분담이다. 또는 이제 이걸 각자 맡은 역할을 우리가 기능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기능적 행위 지배 이런 말 씁니다. 맞죠? 이 간접 중범은 이런 말 안 씁니다. 간접 중범은 각자 맡은 역할에다 그 문제가 아니잖아. 간접은 도구다 말이에요. 의사 지배, 의사 지배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기본 틀이나 이게 시험 질문이다 말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한번 나왔던 게 공동 강호 의사를 객관적 요건을 하고 이렇게 꼰 적 있잖아, 그지? 말이 안 되지, 말 안 되고. 그다음 이제 결국 요 두 가지가 이제 맞아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사건에서 이제 2단에 들어가는가, 2단에 들어가는가 그 연습이다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주관과 관련해서 언급됐던 것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했죠. 이제 보통 이제 사전에 한 자리에 모여서 모의하는 것이지만 요걸 그렇지 않고 연락 취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순차적이다 또는 릴레이 방식이라 부르지. 이것도 되느냐? 된단 말이에요.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함께 하자는 것을 말로서 표현할 건데 그렇지 않고 묵시적으로 행동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있겠죠. 머릿속에는 이미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공동중범이 종류가 이렇게 있을 게 뭐 있어요? 그죠? 공동중범 일뿐인데 시점과 관련해서 언제 모의해야 되느냐? 이게 예모적 공동중범이 있고 그 다음에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계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표현할 때 보면 이게 착수라 보면 범죄가 끝났다 종료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공범은 범죄 끝나고 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 요쯤이면은 원래 공범 단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무식한 소리고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오면 되느냐? 보통 통상적으로는 착수되기 전에 들어오겠지. 요때 모의를 하겠지. 여기 예모적인데 이건 이제 미리 한다 해서 예모적인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 이런 건 시험거리가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고 전혀 계획은 안 했지만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우연적 공동중범 요게 중요하고 맞죠? 그다음에 누군가가 단독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제 선행자라 부르지. 선행자가 있는데 중간에 누가 개입할 수 있다. 요걸 이제 후행자라 부르죠. 후행자 또는 가담자라고 부르죠. 가담. 요렇게 도중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법률 용어로 중간에 이어서 간 데서 이걸 선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계적, 그죠? 그 선계적 공동중범이 가능하겠는가? 이 선계적 공동중범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대립이 좀 있습니다. 보통 공동중범이면 이 전체를 다 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고 근데 아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공동이 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이어가는 시점부터 공동중범이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요. 다툼이 여지 없는 확실한 것은 이 친구는 이 부분을 알고 들어왔다 해도 이 부분을 모의한 적도 없고 이 부분을 가담한 적도 없단 말이야. 오로지 내가 개입한 부분은 요 부분. 맞죠? 요 대해서만 책임지면 된다. 그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승계적 공동점을 어떻게 정의하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말이야. 하지 말고 가담 이유만 책임진다.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지. 가담 이유. 요게 이제 시험 문제죠. 여기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여기 시험 문제고, 그죠? 시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단타로 알아낼 게, 편면적 공동중범. 이게 가능하겠는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편면적은 일방통행이거든.
이 단어가 마치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정리했던 게 과실범의 공동주범이 가능하겠는가. 이걸 절대 오해하면 안 된댔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내일 오후 2시에 함께 실수할래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말이 안 된댔잖아, 그지? 안 되고 그런 말이 아니고 공동주범 뭔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 함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터졌다 그런 이야기다 말이야. 그럴 때는 공동 책임질 것이냐 판례가 가능하다 보죠. 그 판례가 이제 행위 공동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이 행위 공동수는 행동을 함께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공동하여 이 범죄 공동수라고 행위 공동수는 한번 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얄팍하게 가야 돼. 법에서는 공동진범은 공동하여 우리가 범죄를 하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분명히 함께 한다는 의식은 있어야 되거든. 그게 공동하여란 말이야. 그 요 단어를 해석할 때 이제 요 주관 필요하고 그다음에 둘째 객관 필요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여기 이제 공동하여인데 어떤 부분을 함께 해야 공동으로 그 결과를 책임질 것이냐 그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부분 관련해서 학설이 조금 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기는 공동진범은 특정 범죄를 함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처음부터 살인이면 살인, 사기면 사기, 그 딱 특정된 어떤 목적을 정하고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움직였을 때 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래 본단 말이에요. 범죄 공동설이죠. 이 범죄 공동설은 기본적으로 고의가 같아야 돼. 고의가 같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아예 어떤 범죄를 할 것인지 특정 범죄 여기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열어보죠. 근데 이제 행위 공동수는 그렇게 안 보잖아. 행위 공동수는 무슨 소리 하냐 이죠. 함께 하다가 사고 터지면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행동만 함께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걸 그러니까 함께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원했던 목적을 쉽게 다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행동만 함께 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풋살 경기 할래, 응,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너는 저쪽에 뛰고 나는 이쪽 뛸게, 주간 객관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목적을 모르면 한 놈은 이제 근육을 올리는 것이고 한 놈은 뱃살 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목적은 다르잖아요. 달라도 함께 풋살 했잖아. 그렇게 하다가 찼더니 행인이 다쳤다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과실이 발생했는데 공동 책임져야 될 것이냐? 함께 푸살하다가 사고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져라 이 말 아니겠어요? 이게 행위 공동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 전범을 인정으로 봤으면 함께 행동하다가 터지지 않느냐?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전부 시험 지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전부 시험 지문이에요. 열어가면 되겠지. 여기 이제 주관이다 이러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측면을 좀 이야기하면 객관은 할 거 없어요. 이 객관 자체는 이제 역할분담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있지. 그림을 우리가 세 가지 그려봤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를 했는데 이 A한테 얘도 공개하고 B도 A, L도 공개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객관에 맞으니까. 그런 거 시험 낼 게 있어요? 안 낼 게 없지.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은 공개할 동안은 어른 망을 봤다. 그런데 이 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도와주는 문제 같으면 방조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조와 공동주범은 뭔가 함께 개입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조 판례는 공동주범으로 꼬는 걸 상당히 조심해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단순하게 도와주는 수준에 그치면 방조죠. 그렇지만 이 역할이 범죄 수행에 필요한 역할이었다. 그러면 객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건 다시 끄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당연히 이게 중요하지. 분명히 공모를 했단 말이야. 근데 가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개하는 사이에 얘는 이제 대기하고 있었다. 역할분담 한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공동진범을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된댔잖아요. 인정하면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관과 객관을 엄하게 가는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객관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진범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느냐. 이 친구가 두목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럼 두목 같은 경우는 거의 리드를 다 하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자기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늘 간 이 꼬랑지만 처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통을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당생적인 단어가 공모죠. 맞죠? 공모. 공동진범 이론이 등장하더라. 맞죠? 그래서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모, 공동진범, 공모만 해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거든. 이 자체가 단어가 시험지문이다 말이에요. 시험지문이고. 근데 공모, 공동진범 말 그대로 객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죠. 인정하면 안 되고 예외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판례가 중요할 것이다. 그죠? 기본적으로 주관객관. 그냥 다 체크가 됐을 거니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옳은 자료 아니지.